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큰 대가를 치운 자유죠.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값이 없는 값싼 자유가 아니라 값으로 칠 수 없는 고귀한 자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얻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멍에를 메고 속박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1862년 9월 22일에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을 발표했어요. 현재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줄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선언이죠. 아울러 국군 통수권자인 이 링컨 대통령은 이 선포에 따르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주와 주민들에 대해서는 반란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반란을 진압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언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역사적 선언을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고 그러죠. 노예 해방 선언이에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 자유가 부여되었음에도, 자유인의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흑인 노예들은 오랫동안 노예적 삶을 살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는 노예 해방 선언이 무엇인지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누군가의 공갈과 협박에 의해서 그 특권을 현실로 옮기지 못했어요. 특히 이 선언이 이루어졌던 때가 아직 남북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주인들의, 이 노예 소유주들의 공갈과 협박에 시달려서 주인에게 여전히 종속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노예들도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노예들은요, 아직 경제적으로 풀어줘도 갈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거할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전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비극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이 비극, 그런데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큰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털어가지고 큰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거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잘못을 뉘우쳤는지 아니면 먹고 살 궁리가 없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을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목욕시키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가락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건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자를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은 자신이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매우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날 이제 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죄가 워낙 크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일이 너무나 불효막심한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버지가 입혀준 옷 잘 개서 놓고 가락지 빼고 그리고 달아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에게 조르고 나는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처럼 부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들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해하거나 의심해요. 그럴 리가 없지. 내가 그런 자격이 없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은 주어진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다시 절망에 빠뜨리죠. 그래서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도 그것을 망각하다가 마침내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 우리들 속에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명분과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자유의 선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됨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셨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형상을 회복시켜 우리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굳건해요. 하지만 이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삶이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히 서서, 굳건히 서서 이 진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오해하거나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정말 많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스스로 쓰러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과 능력과 사랑을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할 무엇이 있습니까?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일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큰 아버지였어요. 그가 75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그와 그의 가족을 민족의 축복에, 온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나이가 들고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라도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궁리 끝에 나름대로 대안을 찾았어요. 그들은 그 대안으로 당시 관례에 따라서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고요. 그 사라가 생각해낸 그 아이디어를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그 후에 14년이 지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아들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 이삭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꺼낸 걸까?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이 하갈과 이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유인, 종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유인인 사라와 여종이었던 하갈, 이 사라와 하갈을 자유인과 종이라고 하는 특징을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 또 이삭, 이 이야기는 매우 복잡다단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층이, 여러 가지 그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런 다각도에서 조명하거나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단지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 해석을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정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하갈을 동정하셨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찾아와서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족 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종합적인 관점, 보다 폭넓은 관점, 그리고 다층적인, 그런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것은 비유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다.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어떤 특정 부분을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 이야기를 비유로 해석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 비유를 일반화시켜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이제 하갈이 사라의 권유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하갈이 그걸 원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갈이 그걸 원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사라가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다 이래서 구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정말 사라를 멸시했을까요? 어쩌면 사라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하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사라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죠. 만약 하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주인 마님이었던 사라를 구박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도망쳤겠습니까? 오죽하면 도망쳤을까요? 아이를 가진 몸으로. 하나님께서 도망치던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러시죠. 자, 아무튼 바울은 율법과 은혜, 자유와 속박 이런 관점에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즉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판단, 그들의 계획, 그들의 방법,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은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방편이라는 측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계획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점이다. 성취해 가신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럼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여종은 하갈을 의미하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가리키죠. 바울은 여기서 두 사람을 율법과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상징해요. 이것 역시 비유예요.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렇게 정의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수단에 의해서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갈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갈은 참 억울한 여자예요. 종의 신분이기에 주인 마님의 요청에 의해서 어쩌면 억지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출산했겠죠. 그것만으로도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게다가 아들을 낳은 후에는 주인 마님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03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삭이 3살이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17살쯤 되었을 때, 그때 성경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 때문에 사라는 이들을 쫓아내라고 닥달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의 광야를 헤매다가 길을 잃고 먹을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 이야기를 잘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갈을 찾아오세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괜히 미워해요. 과연 그런 관점이 옳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뭐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문제를 일으킨 건 이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들이 필요하니까 힘없는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고는 나중에 아들을 낳으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해석은 이 비유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전적으로 비유로 해석하면서 구원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육신적인 노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바로 계시된 바로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만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과 혈육을 통해서 그리고 전통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선언에 의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 율법학자들, 유대주의자들은요, 할례를 통해서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혈육인 자신들만이,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어떤 전통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해요?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약속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진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8절 본문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30절 보세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바울의 이 창세기 해석은요,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데 있어요. 만약 신분만 문제라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오히려 처음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속의 원리인 육체가 아니라 자유의 원리인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죠?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 그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만이 유일한 상속자로 남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태어난 창세기의 이삭을 성령으로 태어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서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이삭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들 역시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이란 말이 나오죠. 그 아들의 영. 이렇게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다름질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할례나 이와 유사한 육체적 조건들을 내세워 상속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 선동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입장과는 충돌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조건들 혹은 인간적인 가치들은 사람들 사이에서야 멋진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수단으로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그거는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교인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 그거는 멋진 자랑거리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육체적 조건을 중요시하는 선동자들의 터무니없는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인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육체로 그 달리기를 마친다는 거예요. 시작을 잘했는데 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도 언젠가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리가 점점 더 잡혀갈수록 자꾸 육체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 모습에서 점점 내 공로가 앞서고 내 의가 앞서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간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는 그 어리석음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부터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언젠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토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게 왜 초대교회에만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번듯해지고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 당시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나가도 교회의 모든 활동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잘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갔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도 이제는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경험과 전통에 따라서 교회가 멀쩡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내가 유명한 목사였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로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것 좀 보세요라고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거들떠보기는커녕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우리 30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선언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무슨 일을 성취해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쫓아버려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노력을 힘들여 공들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일들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굉장한 선언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행위라는 게 얼마나 얄팍합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요? 구원 문제에서 인간의 행위를 개입시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불의한가 하는 인간의 자신의 본질을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해서 하는, 거기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주님, 내 속에 구원 받을 만한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더니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롭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 자유와 율법, 약속과 육체 이런 개념들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자기 공로를 앞세우게 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육체를 의지하게 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고 이건 2000년 교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나도 성령님 없이도 번듯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쫓아버려라, 쫓아버려라, 그 말씀 듣게 된다면 그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도저히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용서받을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때 쫓아버려라, 그 말씀 듣지 않도록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실까요?